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 이게 참 마음에 와서 늘 알던 말씀이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묵상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집에 전화를 해야지 하고 1시 50분에 집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예배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지 못하고 올라왔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참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러한 감정 또한 그러한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형태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이 있어서 첫 번째 형태는 아마도 만약에 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네가 만약에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사랑이에요.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도 너를 사랑해 주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보통 세상에서 많이 느낄 수 있고 나도 행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나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미워할 때 그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해를 끼친 게 없는데 나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해요. 나랑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사람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사랑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네가 귀엽기 때문에,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멋있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집안이 좋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의 대상을 찾는데 예쁜 사람, 귀여운 사람, 멋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사랑의 대상에 그러한 기준이 들어있다면 아마도 나의 사랑의 형태는 때문에 사랑일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와 때문에 이 둘 다 똑같이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서 그러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고 그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쁜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쁘기 때문에, 귀엽기 때문에 사랑해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요 그 귀여움이 사라져요. 20년쯤 지나면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예쁘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예쁨이 안 남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귀여워서 내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한 석 달쯤 지나니까 귀여움이 징그러움이 되어 있어요. 조건을 따라 사랑하다 보면 만약에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조건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거나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떤 이러한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성경에서는 조건을 먼저 달지 않습니다. 조건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랑인 거예요.
혹시 아직도 조건을 내려놓지 못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MC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몽골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작년에 몽골팀을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두 명, 세 명 빼고는 자매들이 다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해에도 몽골이 미어 터지겠죠. 네, 세 명 빼고는 다 결혼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아하지 저기 송다운 팀장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혹시 아직도 기다리는 분이 있거나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십시오. 네가 그 조건이 사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해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파스전사였거든요. 88만원 세대에 조금 못 미치는 월급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역비는 사례비는 거의 대부분 기름값으로 소비하는 마이너스 통장 인생이었거든요.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죠. 저희 아내는 설마 전도사님이 나를 좋아할까? 얼마나 영화 볼 사람이 없으면 자기에게 영화를 보자고 할까? 차를 마시자고 할까? 불쌍해서 저를 이렇게 만나줬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하진 않았는데 제 아내의 나중에 들어보고 참 감사해요. 물론 저희 아내가 어렸기 때문에 저희 마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 감사한 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기를 바래요. 변함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에는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라 사랑하다 보면 절대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조건을 다는데 상대방이 조건을 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가 이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메꾸겠다. 네가 이것이 연약하지만 내가 그 연약함을 채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 시작.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들 테일을 기르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울지 않으면 카봇을 내가 사주겠다. 네가 때를 쓰지 않으면 토마스 기차를 너에게 사주겠다. 네가 지금 낮잠을 잔다면 내가 너에게 바나나 우유를 사주겠다. 어떤 이런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조건을 단 어떤 그러한 사랑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그러한 조건이 없어도 그러한 조건을 저에게 충족시켜 주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엄청나게 미운 짓거리를 할 때가 있어요. 주워 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면 미울 때나 말을 듣지 않을 때나 나를 속상하게 할 때나 그 어느 때나 할지라도 제 아들이 아닌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과 그 터미널에 갔어요. 터미널에 갔는데 아들이 이제 조금 장난질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쉬가 마렵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뗐거든요. 쉬가 마렵다는 거예요. 아이의 손을 잡고 화장실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가서 한 번은 이제 잘 시원하게 거사를 치르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차를 기다리는데 또 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금방 쌌잖아 그러니까 쉬 가겠다고 막 제 손을 잡고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아직 싸지 마 기다려 하고 바지를 내렸어요. 바지를 내리고 딱 되니까 하는 말이 저를 딱 씩 웃으면서 안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속았구나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한 1분 뒤에 또 화장실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안 마렵잖아 가기 싫잖아 그랬더니 아니래요 간대요. 또 갔어요. 똑같이 안 나오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결국 두 번을 속아주고 제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한 세 번쯤 속으면 사실 열받거든요. 내 아들이지만 열받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내버려 둬봤어요. 아들이 그 굉장히 긴 거리였거든요.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길을 알았나 봐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화장실 쪽으로. 어차피 가면 자기도 자기 바지 못 내리거든요. 결국 갖다 찍고 올 건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속았을지 뻔히 알면서도 이미 나를 속인지 뻔히 알면서도 아들이 모르게 그 뒤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졸졸 따라가서 아들이 화장실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 소변기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보는 거예요. 뒤에 서가지고 참 되게 감개가 무량했어요. 우리 아들이 100m 정도를 아빠 없이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구나. 가서 딱 서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비록 이 아들이 아빠가 따라가지 않는 것 같이 해서 자기 혼자 막 달려가서 나 혼자 가는 것 같다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잠시도 나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나에게 사랑을 주실 분이시고 주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나 혼자 하나님과 밀당하다가 상처받지 마세요. 어설프게 밀당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밀당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리액션이 저쪽에서 와줘야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건데 내가 예상한 리액션이 오지 않을 때 혼자 스스로 상처받잖아요.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자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막 이응 온다거나 크크 이렇게 온다 그러면 열받잖아요. 괜히 문자 보내서 기분 나쁘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과 밀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하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권태기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사귀다 보면 상대방이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좀 미워질 때가 있고 싫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 3개월 정도는 봐줄만 해요. 나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쁜 남자. 자매님들 나남이에 관한 환상이 있는데 아직 어린 거예요. 내가 나이가 있는데요. 아직 정신연령이 낮은 거예요. 나쁜 남자의 환상이 있는데 처음 3개월은 좋아요. 나쁜 남자가 어지면 같이 가주면 안 돼요? 꺼져.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칼질질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거랑 먹어. 막 이렇게 막 나를 함부로 막 대해줄 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나를 이렇게 막대하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일 때 사실은 막 거기에 막 뭐지 이 느낌?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막 열리거든. 그런데 횟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사실은 열이 받는 거예요. 뭐야 기껏 가자고 했더니 꺼지라고 그러고 칼질 좀 하자고 했더니 떡볶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뭐 하자는 거야.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서로에게 실증을 느끼고 너와 나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헤어지기까지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내가 싫어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싫어하는 행동들. 상대방, 교제하는 분들 계실 텐데 상대방에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행동은 이미 나를 알기 전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에요. 버릇이에요. 나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도 가지고 있던 버릇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이미 나는 그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귀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그 나쁜 습관,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그 습관이 있는 것을 난 알고 있었고 사실은 그 습관 자체도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단지 3개월이 지나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내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 그 한 사람만을 생각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이미 만약에와 무엇무엇 때문에의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사랑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방을 생각할 때,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 전에 나에게 사랑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결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실 죄에 빠져서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는 그 사랑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거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유지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친해지면 힘든 사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상사들이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되게 친한 척 하고 싶지만 절대 페이스북 친구는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승수 목사님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절대 저는 우윤상 전도사에게 친구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마음일 거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그가 더욱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어느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 여러분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 없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부터 16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복잡한 감정의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에 해당하는 감정이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력하지만 제가 앞서서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실 사랑을 얻기 위해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사랑의 어떤 결과물이 늘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어설프게 괜히 작업했다가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괜히 입을 열어가지고 깨는 입깨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깨남 입깨녀들이 있더라고요.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에나 갔을 텐데 오버해서 역효과가 막 나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서 관계가 틀어지게도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 내가 하고 싶다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네가 오늘부터 나를 사랑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만약에 대학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솔로지만 갑자기 걸어가다가 어떤 남자가 오더니 넌 오늘부터 내 거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좋아요? 안 좋아.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러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사랑은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결과물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에, 그러면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최근에 결혼한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형제 자매 페이스북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자매가 올렸어요. 법원에서 용돈 10만 원만 받던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러면서 자기 남편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막하고 있어요. 형제. 네. 미안하다 누구누구 이렇게 딱 해놓은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용돈 10만 원밖에 못 받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또 아내에게 감사함을 느꼈죠. 다행이다. 여러분 사실 10만 원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거든요. 누구는 10만 원 받았다고 이혼 소송 제기합니다. 근데 누구는 10만 원 받았다고 좋다고 페이스북에 막 올려요. 그리고 막 서로 막 거기에 막 아기자기하게 막 사랑을 막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사랑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안 따지는 것 같으면서도 다 따져요. 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인간적인 자부심이 생겨요. 내가 진짜 너 진짜 사랑 안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만큼 너 사랑한다. 나한테 잘해라. 진짜 보잘것없는 너였는데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한 거야. 이것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전심을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의 깊은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 어머니에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돈이 솔찬히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비로 막 엄청 들어가요. 제가 제 아들에게 저는 못 먹는 하루를 사 먹이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하루 안 먹여서 고기 안 먹여서 애가 아프면 어차피 병원비가 들어가요. 병원비 들어갈 바엔 잘 먹어서 잘 키우자 확 사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는 하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포함한 3남매를 어떻게 키웠을까? 어머니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 번 고향에 내려갔을 때 엄마 뭐 다짜고짜 고마워. 뭐가 고맙냐? 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에게 많은 걸 준 줄 몰랐어. 근데 이제 사실 받은 걸 알았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 아들한테 잘해라. 그 아들이 그 엄마죠. 굉장히 시크하게 딱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나 잘해. 알았으면. 내리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상황에서 사랑받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는 진짜 최선을 다했고 우리 아버지는 최선을 아우리치를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오늘 시흥팀 너무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아우리치를 하다 보면 이제 팀들이 많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아우리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생기는 부작용.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 하나님의 것을 전하지 않고 내 것을 전하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자꾸 뭘 퍼주려고 하면, 내 것을 퍼주려고 하면요, 퍼주고 나면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퍼줬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그 사역지를 위해, 그 팀을 위해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자꾸 분노가 생기고 허무함이 생기고 막 열받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는 상대방을 향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퍼줄 수 있는 사랑이 각각의 개인의 차는 있지만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퍼주다 보면 결국에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퍼줘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전달자인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중국집을 가서 느꼈던 게 있어요. 제 매력은 체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체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 중에 0.3이 0.1%에 드는 굉장한 체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저 아팠거든요. 3,400m 올라갔을 때 굉장히 아팠어요. 두통이 막 오한이 막 밀려 들어와서 너무 힘들고 고산증 때문에 너무 고생했고 저는 한 번도 그걸 고민해보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픈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아 나는 뭐 에베레스트도 문제없지 히말라야도 문제없지 이렇게 갔거든요. 엄청 아픈 거예요. 저희 팀 중에 한 명 아픈 자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밤새 끙끙 앓으면서 제가 끙끙 앓으면서 그 자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아, 이 아픈 이유가 있구나. 아프지 않으면 절대 아픈 사람을 모르겠구나. 저희를 인도에서 갔던 4명의 선교사님들은 고산증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왜 아프지? 막 이래요. 제가 막 코피가 났거든요. 코피가 났어요. 와, 목사님 살았어요. 예? 안 그랬으면 머리에서 터졌을 건데 코피가 터졌으니까 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되게 쉽게, 막 쉽게. 막 코피가 안 먹고 있는데 막.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네들 입으로 막 그래요. 아, 우리는 뭐 아프질 않으니까 아, 뭐 알 수도 없고 얼마나 아파요? 죽게 아파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하나 드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직 먹는다고 이게 낫질 않는데. 사실 보면 그 오늘 이 신문에 중국팀 기사가 났거든요. 뒷모습이 멋있게 나왔잖아요. 사실 앞모습을 안 찍은 거예요. 왜? 얼굴이 다 이만하거든요. 부어가지고. 누구도 이 얼굴 붓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얼굴이 크든 작든 다 부어요. 기압이 다르니까.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아우리치를 통해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불평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되게 아파가지고 아 하나님 창피합니다. 그래도 내가 인솔자고 교육자인데 내가 여기서 3,300m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무슨 창피입니까? 올라가서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막 밤에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막 혼자 막 고민했었거든요. 아무도 지금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그 자매의 마음을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울리치는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 막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순간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메워지고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열받은 적이 있어요. 아울리치 가서 나는 진짜 막 기미를 얻으면서까지 열심히 봉사했는데 옷 막 맨날 옷만 갈아입고 막 화장만 하던 자매는 형제를 얻었고 나는 기미를 얻었고 나는 해외 아울리치 가서 나는 마이너스 잔고를 얻었고 때로는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평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내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것으로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우리에게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근원, 사랑의 근원은 주님인 거예요. 내 사랑의 농도는, 내 사랑의 넓이는, 내 사랑의 깊이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았는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 앞에 달려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액기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액기스를 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표현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표현해서 잘못되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해본 적 있어요? 표현해가지고 괜히 관계 틀어지고 어려워졌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표현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표현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내가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이 사랑해가지고 상대방의 조건을 따라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공동체에 10년간 사랑해가지고 사랑으로 구애에 성공한 형제가 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저는 이 사랑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부부, 이제 예비 부부가 주례를 부탁하러 왔어요. 참고로 저는 주례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려 보이잖아요. 동안으로서. 주례를 부탁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홀리스타에 그렇게 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서로 어떤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보면서 뒤돌아 나갈 때마다 둘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거나 앞뒤로 앉아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늘 기도를 했었거든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좋더라고요. 뭔가 제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형제가 몇 번의 구애를 통해서 쟁취해낸 사랑, 완성해낸 사랑이더라고요. 자매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자매거든요. 꽤 세요. 세고 굉장히 시크한 사역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고. 근데 제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몇 번을 몇 년에 걸쳐서 2년 텀으로 한 번씩 고백하면 2년 텀으로 계속 거부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형제 다른 건 몰라도 끈기 하나만 봐도 결혼할 수 있겠다.
절대 굶겨 죽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만약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커플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전에 교회에서 이미 알고 지내던 커플인데, 커플은 아니죠. 이렇게 선후배 사이였는데 교회 또 공동체를 옮겨서 같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새벽 예배를 같이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졌더라고요. 이들의 마음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형제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겠죠. 근데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매에게 부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자매의 마음도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다른 형제를 만났으면 이미 게임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매를 자매로 하여금 외롭게 하시고 그 형제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으시사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형제에게 용기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하면요. 실패도 거듭되면, 연습이 되면 엄청난 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같은 자매한테 상대가 달라도 대시할 때마다 차이면 그래도 막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는데 한 사람에게 계속 대시하는데 거절당하면 얼마나 그 자존감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녀간의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거절해요. 모른 척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합니다. 구속받기를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십니다. 사람의 방법에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심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거절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모른 척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랑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이미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파랑새를 찾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나눠줄 곳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먼저는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섬기십시오.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있는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형제와 자매, 부모님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내 것으로 하지 말고. 내 것으로 하면 부모님이 왜 이래? 잘못 먹었어? 기분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품에 안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아볼까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하는 그 마음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는 충분한 사랑이 없습니다. 유한한 사랑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지는 주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여 충만하도록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이 주의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시옵소서.